갑골문과 급문의 어원을 통해서 알아보는 생각 한자.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모양형 그리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상, 상, 태, 자, 모, 양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보면 뜻은 모양이라고 하고 부수는 터럭삼이네요. 자, 형성문자로서 뜻을 나타내는 터럭삼과 음을 나타내는 글자, 견이 합쳐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생김새가 뚜렷해 보인다는 뜻으로 형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높이가 같은 높이의 두 개의 물건이라고 하죠. 자세히 보면 열개, 평평할 견이라고 합니다. 개의 간자체로도 쓰이네요. 뜻을 보면 꽃이 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열리다 이런 뜻이 된 것도 같고요. 리딕단넷에서 설문해자를 보면 상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원자형을 봐도 뭐 갑골문 급문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글자죠.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물건이 두 개가 있는 형태로는 보여요. 지금 이게 하나로 연결해 놨지만 두 개가 있는 걸로 보이죠. 이것이 이제 꽃이 피는 형상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Chinese etymology에서 보면 요거는 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문에 있는 거하고 같은 걸로 써요. 여기도 보면 금문하고 갑골문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설명으로는 요 모양이 우리가 알려는 요 모양이 손 모양이고 그 리프팅 들어올리는데요. 그 볼팅 바라는 거를 볼트는 이제 나사잖아요. 그러니까 문 손잡이 정도 되는 개념 같은데 그걸로 열어 들어올려서 연다라는 의미로서 열다라는 의미가 쓰였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피다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 글자를 보면 여기 이게 손 모양이거든요. 옛날 갑골문에서는 이게 손을 뜻했어요. 그게 이렇게 변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hands라고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네이버에서 봤던 같은 높이의 두 개의 물건이라는 것은 또잘안 맞죠. 양손이었으니까 원래는. 아무튼 뜻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요. 이것이 그 평평하다는 뜻도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높이 두 물건이라고 또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또 형상이 됐느냐, 그게 문제인데, 나중에 다룰 상이라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 상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거고 이 형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두 개라면, 그 수에서 하나는 주관적이고 두개 이상은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수는 주관적이고 복수는 객관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같은 물건이 두개 있기 때문에 남이 봐도 그 모양이 그 같은 것이죠. 내가 보는 모양뿐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요, 터럭삼은 아까 여기서 설명한, 뭐, 빛깔, 무늬, 이런 거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털보다는. 어떠한 무늬나 빛에 의해서 이 어떤 것의 모양이 똑같은 두 개의 모양이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봐도 남이 봐도 같은 모양인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더 이상 어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코끼리상이라고 하죠. 돼지 시가 이제 부수라고 하고요. 코끼리인데 갑자기 뜻이 모양 형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상형문자로서 코끼리 모양으로 코와 귀의 특징을 나타냄이라고 하거든요. 지딕닷넷에서 상을 찾아봤습니다. 설문해자의 설명에는 귀와 그 상아 그리고 네 다리의 형상이다라고 써놨어요. 자원자황을 보니까 갑골문에도 보면 아 동물 모양으로 확 보이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 모양은 동물 모양으로 전혀 안 보이는데 갑골문일 때는 확실하게 이게 몸통이고 머리고 이게 코고 꼬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가 긴 걸로 봐서 이게 코끼리였구나.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귀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다리 이렇게 됐습니다. 자, Chinese Etymology 사이트에 왔는데요. 지금 근문 요게 지금 근문이거든요. 근문에 보면 완전히 코끼리 모양이에요. 그쵸? 코끼리 그림 그대로예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제 그림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리고 갑골문에서도 보면 완전히 동물 그림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변한 거예요. 여기 아까 지딕닷넷에서 본 거랑 유사하죠. 그러니까 코끼리상은 원래 그림이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글자로 바뀌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한비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의 6권에 해로라는 데 찾아보면 코끼리 상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왜 코끼리가 그 형상이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나와요.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희망한다. 살아있는 코끼리를 보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득 얻었죠. 사상 죽은 코끼리를 얻어서 그 뼈를 보고 그 도안을 한대요. 응? 그 어떻게? 상상으로 그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상상을 한대요. 그 살아있는 코끼리를 보기를 원하지만 살아있는 코끼리가 없으니까 죽어있는 코끼리의 뼈를 보고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상상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은나라 주나라 때는 코끼리가 있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후가 변하면서 추워지니까 코끼리들이 살지 않았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이런 그 코끼리 모양의 청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현재 중국 대륙에 코끼리가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뼈가 있었던 거죠. 살아있는 코끼리는 없어도 코끼리 뼈가 있어서 그거를 보고 이제 상상해서 그린다 이런 말이에요. 고로 사람들은 생각대로 상상해낸 것을 모두 상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가 고로 사람들은 자기의 상상으로 생각해놓은 것을 모두 상이라고 한다. 여기거든요. 그래서 코끼리가 그 형상을 나타내는 글자로 그 뜻으로 쓰이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러한 코끼리 모양에 사람 인변이 붙어서 모양상이 돼요. 그러니까 코끼리상만으로만으로도 그 모양이라는 뜻이 있는데 사람 인변을 붙여서 그 모양이라는 뜻을 확립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사람이나 물건이 담는다는 뜻이 합하여 모양을 댔다 이런 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코끼리가 된게 아니고 사람이 그 우리가 코끼리에서 상상했던 것처럼 그 어떤
모양을 상상함으로써 모양이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사람 인변이 아니고 이게 이제 코끼리 뜻에서 완전히 모양이라는 뜻으로 그 완전하게 쓰인다는 것이죠. 회남자라는 책이 있고요. 거기 정신훈이라는 데 이런 말이 나와요. 옛날에는 천지, 옛날에 아직 천지가 있기 전에 오직 형태 없는 모양만 있었다. 무형이잖아요. 형태가 없는 모양만 있었다. 그러면 형과 상이 구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형태라는 거는 물질이 생긴 거고 상이라는 건 물질이 없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현재 과학에서도 물질이 생기기 전에 어떤 에너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학적으로 이제 기운이라고 하는데 혼원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모양은 없지만 그 형태는 없지만 어떤 상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형과 상이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모양 태라는 글자도 있죠. 보면 능히 할 수 있는 자신에 찬 생각이 얼굴에 나타내는 데서 모양 태도를 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으면 그게 생각으로 되고 그 생각이 얼굴에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이제 뜻하는 것이죠. 관련 단어로는 태도, 태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동태, 능동태,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모양 자라는 글자도 있는데, 설명을 보면, 맵시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자가 얼굴 모양이 모두 고루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외모와 관련해서 나타난 글자예요. 그냥 모양이 아니고 여자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라는 거 많이 쓰죠. 그리고 자태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모양인데 이거는 여자와 관련된 모양이다.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잖아요. 그 여자한테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계집 여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양 모라는 게 있어요. 모양 얼굴이란 뜻이죠. 안면 자태. 형상문자라고 해서 원래 한 동물의 이름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사람의 탈을 쓴 모양으로 상형을 보는 뜻이다. 모양을 뜻한다로 변했대요. 그래서 아까 사람 안면이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얼굴.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일종의 탈 같은 것을 옛날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모양이다 해서 이렇게 생긴 건가 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모양이라는 뜻이 뭐 같은 한자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본뜰모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탈을 만들 때 어떤 사람 얼굴을 이제 본뜻으로 만드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양 양이에요. 상수리나무 상도 된다고 하는데 뜻은 뭐 견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형상. 그리고 형성문자라서 뭐 본래는 나무 이름이었는데 양태, 양식 등에 쓰이는 상의 뜻을 빌려 쓴 것이다 해서 뭐 특별한 설명이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떤 모양을 나무, 옛날에 나무로 조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깎아서 했기 때문에 모양의 뜻이 생겨지 않았나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우는 기본자인 모양형을 비롯해서 비슷한 글자인 코끼리상 그리고 모양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모양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코끼리 뼈를 가지고 모습을 상상해낸 것에서 그 뜻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코끼리 뜻이 없어진 완전히 모양으로만 전형으로 쓰이는 것이고 이것은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얼굴에 드러났을 때 그 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여자의 몸매에서 나온 글자로 했고요. 그리고
이 모와 모양에서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한자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